안녕하세요. 연고티처 특별편 수능날 최악의 상황편을 맡은 연고TV 첸입니다. 이번 편은 수능날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편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첫 번째,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때나 수험표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수험표에 사용한 원본, 사진 한 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능날이면 항상 뉴스에서 보던 경찰분들이 수험표를 가져다주는 장면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저게 혹시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응시원서에 사용한 원본, 사진 한 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수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재발급 절차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미리 한 30분 정도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수험표를 받자마자 미리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놓으면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수험표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발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걸상이 불편할 때, 이때는 미리 수능 당일날 가서 체크를 해본 뒤 교환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능을 쳤던 많은 선배들이 책걸상이 불편해서 수능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수험장은 익숙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이 쓰인다면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날 미리 가서 체크를 해본다면 가장 좋겠지만 원칙적으로 예비 소집일날 교실 안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수험장에 미리 일찍 가서 책걸상을 체크해본 뒤 교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책걸상 여부는 많아서 의자 같은 경우는 교환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는 수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 같은 경우는 교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어쩔 수 없지만 종이나 테이프, 휴지 등을 이용해서 덜컹거리는 것을 막아둔 뒤 시험을 치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험 중 배가 아플 때는 감독 간의 절차에 따라서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화장실은 예비령이 울리기 전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시험을 치르다 보면 갑자기 배가 아픈 경우가 있기도 하죠. 이때는 감독관과 동행을 하셔야 화장실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핸드폰 소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탐지기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검사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같이 시간이 중요한 시험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꼭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마킹하다 밀렸을 때는 수정을 하거나 혹은 답안지 자체를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사상별로 5개의 수정 테이프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개인용이 없다면 손을 들어서 감독관 분께 부탁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 테이프를 붙인 후에는 낙인이나 도장을 받지 않고 깔끔하게 수정하시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수능은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우지 않으셨으면 중복 답안으로 처리되어 오답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꼭 깔끔하게 지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마킹이 너무 많이 밀렸다면 깔끔하게 지우는 것의 압박감과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예 답안지 자체를 새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공부도 잘 안 잡히고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18일을 연고티처가 응원합니다. 안녕!